다음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tatistician, 통계학자가 한 번은 그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찰을 하였습니다. 어떤 관찰이냐니까 여러분이 어떤 세계의 꽃을 선택을 하든 그죠? 적어도 그것들 중에 하나는 반드시 빨간색이라는 사실을 관찰했다는 거죠. 그죠? 이 문장의 구성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tatistician, 이게 명사구죠. 그죠? 명사구고 그리고 뭘로 유익하고 있나요? 주어로 유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visited가 동사구입니다. 동사구. 그리고 the garden이 동사의 보충어입니다. 명사구로서 동사의 보충어 유익하고 있죠. SVC 문장입니다. 그럼 원서는 뭐예요? 원서는 주어도 동사도 보충어도 아니니까 부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and the made the observation that ya. made가 또다시 주어는 어디 갔나요? 주어. 주어가 안 보이죠? 주어. 주어가 생략돼 있습니다. 생략돼 있는 경우 이때의 주어는 앞에 나온 주어입니다. 요겁니다. 앞에 있는 주어를 그대로 다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프로그래밍에서 변수와 같습니다. 변수. variable. variable이고 variable의 value. 그죠? value of a variable은 어떻게 되나요? is a the one at the outer scope. scope 개념인데 자바스크립트의 우리 스코프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빼놓겠습니다. 주어이고 다음에 동사가 made고 다음에 명사구 그죠? 명사구가 여기까지가 명사구입니다. 명사구이고 이게 보충어예요. 보충어로서 NP가 있죠. NP이고 보충어. 그러니까 SVC 문장입니다. 이 부분만 다시 떼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부분만 떼서 구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사고 그다음에 명사고 그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절이 와 있단 말이에요. 절. 절이 와 있죠. 이 절이 뭐냐는 거죠. 절이 원래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는 여기 오고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는 여기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형용사가 있을 자리에 절이 하나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형용사절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형용사절이고 부사절이고 이런 걸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절이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구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절이 와 있는 겁니다. 절. 절은 우리가 CL로 표현합니다. CL. close의 약자예요. CL. 이 CL은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에 그라고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죠. 절의 구성 요소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이 부분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접속사. 접속사가 오고 그리고 whatever three flowers you picked 이게 주어가 되고 you가 주어죠. 그 다음에 picked가 동사구죠. 동사구의 보충으로서 whatever three flowers 명사구입니다. 명사구로서 얘가 보충어라는 거죠. 보충어. whatever three flowers 어떤 세 개의 꽃을 선택을 하던 어떤 세 개의 꽃이던 이런 말이에요. whatever 어떤 것이던 이런 말이죠. 그죠? whatever과 three는 다 형용사예요. 그냥 형용사이고 얘는 명사로 수식하고 관사는 제로 관사. 제로 부정 관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로 부정관사.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관사죠. 그죠? 다음에 해서 이게 상당히 재밌는 이유가 뭐냐니까 요거 자체가 whatever three flowers you picked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한 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 역시도 절입니다. 절 속에 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가 있죠. 생략된 주어, 동사, 다음에 동사의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왔습니다. 명사구 내에 명사를 수식하는 절이 하나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절 내에 보니까 또 다른 절이 하나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어쨌거나 이게 주어가 되고 다음에 was가
was bound가 동사구가 되고 to be led 얘도 절이란 말이에요. to be led가 또한 절로서 보충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보시면은 첫 번째 once visited garden and에서 이 부분까지는 그냥 빼버리고 이해하셨죠? 이게 통계학자 한 명이 그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그죠? 다음에 자, 주어가 있어요. 주어 동사 보충어. 그죠? SVC입니다. SVC. 근데 이 C 자체를 보니까 C가 명사구란 말이에요. 이게 명사구. 이게 명사구입니다. 명사구 같고. 그 명사구니까 명사가 있고 관사가 있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뭐가 들어 있나요? 절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절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C를 좀 크게 해야 되겠네요. 이 정도. C가 있고 이 속에 절이 명사가 있고 관사가 있고 더라고 하는 관사가 있고 다음에 뭐가 있나요? 어디 갔죠? 더라는 게 observation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그죠? 이 명사로 수식하는 요거 두 개를 합쳐 놓을까요? 뒤에 절이 하나 와 있는 거죠. 절. 그 절이 여기 있는 이 절입니다. 그죠? 이 절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주어, 동사, 보충어. 아, 여기가 동사까지네요. 그리고 보충어, to be led. 이 절을 보니까 이 절 구조 자체가 주어가 있고 다음에 동사 was bound가 있고 다음에 to be led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으로서 또한 절이 와 있단 말이에요. to be led.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구조 계층 구조가 그림이 눈에 보이시죠? 그죠? 명사구가 있고 명사구 속에 형용사절이 있고 그 형용사절 절 속에 보충으로서 또한 to be led라고 하는 절이 와 있는 거죠. to be led. 레드가 됐습니다. 조금 더 칸을 키워놓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whatever three flowers you picked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절이에요. 이것도 절이 지금 앞에 CL입니다. 아, 이것을 조금 뒤로 빼놓고 이것을 지워버리고 여기에 또 절이 하나 와있죠. 어떤 절이냐니까 whatever three flowers you picked라고 하는 절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구조 보이나요? 요 구조. 그죠? 얘가 어디까지냐 하니까 여기까지 연결되겠죠? 그럼 얘는 뭐냐는 거지, 얘. 얘는 주어도 아니고 보충어도 아니니까 얘는 A. A. A로서 절이 하나 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뭐 부사절이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A입니다. A. A로서 절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이 절 모양과 여기 있는 이 절 모양을 자세히 보자는 거죠. 그죠?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달라요. 일단 여기 이 절에 보니까 얘가 주어고 동사고 보충어고 그리고 얘는 접속사를 겸한 형용사 whatever 이라고 하나. 그죠?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WHAT 라고 하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속사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접속사도 안 보이고 주어도 안 보이고 동사는 보이죠. 동사는 B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레드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어 형용사가 와 있고 그죠?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단 말이에요. 접속사는 어디 갔느냐는 거죠. 접속사가 이 to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 자체도 안 보여요. 이렇게 주어도 생략되어 있고 이렇게 모양을 접속사가 있고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절도 있거니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생략해서 간단하게 만든 절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절의 대표적인 게 바로 to로 시작하는 이 절입니다. 그죠? to가 접속 역할을 하고
다음에 주어는 생략되고 동사 보충어 있는 거죠. 이 절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절은 close라고 표현하죠. shall. 그렇죠? shall is either 주절. 주절을 main close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절이거나 or 종속절. subordinate close. 종속절. sc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이건 mc. main close. 주절이거나 혹은 종속절입니다. 종속절. 그죠? 그 두 번째, 종속절인 경우. 그죠? In the case of SC. 인 경우, the shape of the clause. Clause는 either. 첫째, 접속사. 이걸 connection word, conjunction이라고 해야 되나요? 접속사, 한글로 할게요. 접속사가 있거나, or 접속사가 없거나, 접속사가 없는 경우에는 to가 붙거나, 또는 v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종속절이라는 걸 표시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절은 주절이거나 종속절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고, 종속절인 경우에는 접속사가 있는 모양이거나, 지금 이게 접속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나 혹은 접속사가 없이 동사 앞에 to를 붙이거나 동사 뒤에 ing를 붙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실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이번 에피소드를 들으셔야 됩니다.